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걸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카운팅 넘버라고 불렀죠. 초등 1년차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카운팅 넘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0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이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홀 넘버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홀 넘버. 여기다가 이제 분수가 추가가 되면은 그렇죠? 프랙션을 추가 분수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프랙션이라고 불렀죠. 그죠? 프랙션. 그리고 이건 분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분수였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이 인티저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프랙션이 뭔지부터 볼까요? 프랙션은 여기 있는 우리가 홀 넘버, 홀 넘버에서 A와 B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A분의 B인데 A와 B는 홀넘버죠. 홀넘버인데 B가 0은 아니어야 돼요. 제로가 아닌 경우.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 여기 있어. 그죠? 그래서 조금 넓히겠습니다. 넓히고 넓히고 간격이 좀 좁네요. 그래서 아무나 골라면 돼요. 4와 6을 골라서 이렇게 6분의 4 하더라도 됩니다. 단지 분모가 제로가 되지만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프랙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인티저라는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홀 넘버. 먼저 홀 넘버가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반대되는 그죠? 부호를 반대시킨 opposite number라고 했었죠. opposite number. 그러니까 opposite number.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opposite number of of counting numbers. counting numbers.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는 이 숫자들 각각의 opposite number,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죠.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주 보는 2와 마이너스 2,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티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티저. 이제 이번에 이제 공부할 건 뭐냐니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레셔널 넘버예요. 레셔널 넘버는 뭐냐니까 이 홀 프랙션 있죠. 지금 우리 공부한 프랙션이 다 양의 숫자 파지티브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분의 2 그죠? 혹은 뭐 2분의 3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3 다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파지티브한 걸 살펴봤는데 이제는 파지티브한 것뿐만 아니라 네거티브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분모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죠? 분자가 3인 경우 분모는 마이너스 2, 이 경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운팅 넘버에서 부호를 마이너스를 다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새로운 수의 체계로 추가한 것이 인티저인데 프랙션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추가하게 되면 레셔널 넘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레셔널 넘버는 B분의 A, 셋입니다. 어떤 셋이냐니까 어떤 집합이냐니까 셋은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집합이냐니까 A와 B가 인티저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티저가 아니고 홀 넘버라 그러면은 카운팅 넘버라 그러면은
그죠? 카운팅 넘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프랙션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프랙션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런데 프랙션 이게 아니라 인티즈가 될 때 경우 A가 B 중에 인티즈가 되면은 이건 이제 레셔널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프랙션은 A와 B가 카운팅 넘버. 그죠? 그리고 레셔널 넘버는 A와 B가 인티저. 그 차이점입니다. 카운팅 넘버와 인티저의 차이점은 이거죠. 그죠? 반대되는 부호가 반대되는 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개념 용어를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리사이프로칼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리사이프로칼. 리사이프로칼은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를 뒤집으면은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와 2분의 3은 리사이프로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랙션은 리사이프로컬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프랙션에는 리사이프로컬이 포함된다는 거.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4분의 5가 있고 5분의 4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프랙션 넘버는 각기 리사이프로컬을 가집니다. 그렇죠? 6분의 5는 리사이프로컬의 5분의 6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티저는 인티저 이거 리사이프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프랙션의 특징입니다. 그죠? 분수의 특징이죠. 프랙션의 특징이 리사이프로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티저의 특징도 있어요. 인티저의 특징은 뭐죠? 인티저의 특징은 다 아프진 넘버가 있는 거죠. 그죠? 아프진 넘버가 있다는 것은 2에 대해서 아프짓은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3에 대한 아프짓은 3이 있다는 거죠. 아프짓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대해서 제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동일한 거죠. 여기서 네 칸까지 갔으면 반대로 여기서 네 칸이 서로 간에 여기와 여기가 아프짓 같은 거리가 되잖아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같은 좌우로 같은 거리에 있는 것이 서로 아프짓 관계가 있는 것이 그것이 인티지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리사이프로컬의 특징과 아프짓의 특징을 다 가지는 것.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나오냐니까 레셔널 넘버가 나오게 됩니다. 넘버가 나오는데 레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이쇼에서 나왔어요. 레이쇼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비율은 몇 대 몇이죠. 그죠? 3대 4. 3대 4라는 비율. 그죠? 3대 4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니까 레셔널 넘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렇게 비율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런데 넘버가 V가 아니고 B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리사이프로컬뿐만 아니라 리사이프로컬의 아프짓 개념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은 레셔널 넘버가 된다. 즉 3분의 2, 마이너스 숫자가 텍스트를 할게요. 2분의 3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2분의 3의 아프짓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서로 아프짓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아프짓 관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카운팅 넘버, 홀 넘버, 프랙션, 인티저, 그리고 레셔널 넘버. 레셔널 넘버는 프랙션과 프랙션의 리사이프로컬과 인티저의 아프짓이 합쳐졌어. 그래서 이제 이걸 눈금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눈금으로 표시하게 되면 굳이 표시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림을 가지고 보는 게 낫겠군요.